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약간 좀 아리까리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어제 이어서 달러 인덱스 차트 보시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물론 다른 화폐들에 대비해가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미국 증시나 이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종종 끼치곤 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자빠진 후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64,981달러 혹은 65,000달러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저번 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65,000달러였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65,000달러 근방에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약간 실망감을 지울 수가 없죠. 그만큼 사람이 간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한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돌아가면서 펌핑을 주고 있는 나름 건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가 다가오는 14일 바네크 현물 기반 ETF 승인 여부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기대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도 뭐 일단 이 게리 겐슬러가 뭐라고 씨부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와 동시에 14일 비트코인 탭루트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탭루트 업그레이드에 굉장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 해서 마이애미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마이애미 시장인 프란세스 수아레즈 씨, 마이애미 코인으로부터 나온 수익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가지고 마이애미 주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야말로 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직접 배당금으로 비트코인을 선사하는 전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마이애미 코인을 연간으로 환산을 한다면은 연간 세수 4억 달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이애미 코인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비트코인까지 선사하게 되는 일석이조 쿠폰 한 장으로 치킨 두 마리를 먹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포부를 밝혔는데 장기적으로 그의 목표는 해당 수익 구조를 통해 가지고 마이애미 주민들이 세금을 내야 할 필요성을 없앨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대단하죠? 지금 미국 정부도 그렇고 세금을 못 뜯어서 환장을 했는데, 마이애미시 같은 경우는 세금을 면제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참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마이애미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길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마이애미시의 시장. 자, 앞으로 크게 흥하는 도시가 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명 래퍼 중에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은 믹 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음 음반 계약을 할때그 음반 계약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나중에 이 가수가 비트코인 송도 한번 만들어 줄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 해서 미국 텍사스 휴스턴을 대표하는 랜드리스 레스토랑 그룹이라는 유명 브랜드가 있습니다. 체인으로서 여러 가지 음식점 등등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당 브랜드 산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250달러 이상어치씩 시켜 먹었을 때 10%에 해당하는 25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네요. 자, 250달러, 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10% 할인, 그것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해보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자, 비트코인이 최근에 패널트를 상방향으로 깨고 올라와가지고 전고를 뚫었다가 지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지 확인까지 마친 상황인데, 자, 지금부터 비트코인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지 확인을 했으니까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좀더 와리가리를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자, 오늘 일봉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패넌트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 오늘 일봉 마감 전까지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크립토 미스트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 좀더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갔을 때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비트코인의 오늘 일봉 마감 직전의 움직임에 따라가지고 주말 장세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눈을 부릅뜨고 한번 노려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헝다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잠깐 들고 와봤는데요. 어제 나왔었던 정보에 의하면은 중국 정부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이 채권 발행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또좀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을 조지고 있다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헝다그룹을 잡아먹기 위해서 헝다그룹의 자산 일부를 중국 기업에 매각해서 내부 붕괴를 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긴 한데, 그러면서 시진핑이 간식으로 이 헝다를 야금야금 뜯어먹어가지고 몇년 뒤에는 헝다그룹의 실체는 일부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봐주는 것은 없다. 공산당의 심기를 건드렸으니까 잡아먹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 거의 알리바바를 국유화하는 것처럼 헝다도 뭐 그렇게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침체가 올 것인가 안올 것인가 그것만 보면 되죠. 헝다야 뭐 조지든 돼지든 알 바가 아니고 헝다 때문에 연쇄 도산으로다가 중국의 이 경제 침체가 오느냐, 그것 때문에 자산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오늘 러시아에서 러시아 의회가 암호화폐 합법화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측에서 밝히기를 달러가 아닌 다른 국제 교환 수단을 찾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여기에 비트코인이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3LOG 캐피탈의 주슈 CEO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내 생각인데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24개월 내에 국제 원유 및 유류 거래가 비트코인 가격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금수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1년 안에도 얼마든지 변하죠. 실제로 산이나 강 있으면 다 밀어버리고 메꿔버리고 아파트를 올려버립니다. 자, 앞으로 2년 후에는 비트코인이 달러의 자리를 좀 뺏으면서 국제무역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좀 섣부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뚱딴지 같은 소식도 나왔는데요. 인도네시아 내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종교위원회가 무슬림들의 암호화폐 보유 및 사용을 금지시킨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이뭔 소리야? 어찌하여 종교단체가 개인의 금융까지 이렇게 사사롭게 관여를 한다라는 것인지 저는 좀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종교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곳인가요?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아이콘 재단이 동남아 블록체인 메타버스 개발사인 RFOX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콘 역시 메타버스를 한번 타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크립토닷컴이 브라질에서도 비자카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는 꽌텀, 얼마 전에 리브랜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새로운 로고를 이번에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데요. 이게 퀀텀의 새로운 로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로고라는 것은 자고로 심플하고 알아보기가 쉬워야 되는데, 뭐, 나이키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좀뭐 이렇게 덕지덕지하게 많이 발라놨는지 모르겠네요. 이 어르신들 시골 장판 문양같이 생긴 것을 이 로고로 만든 퀀텀. 뭐, 그래도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힘내세요. 이어서 이더리움 따라쟁이 트론입니다. 트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펌핑을 준비하면서 메타버스, NFT에 이어서 우리도 이더리움처럼 소각 졸라게 하고 있다. 우리도 디플레이션 상태로 지금 현재 코인이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펌핑 한번 가지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론 펌핑 한번 오나요? 다음으로는 차트 몇 가지 분석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포카닷입니다. 포카닷. 최근 전고를 넘기고 지지 확인을 했다.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지지 확인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어서 솔라나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포카닷과 마찬가지로 전고를 넘기고 이번에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지지 확인 테스트를 한번 한 상황. 이두 코인은 지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비트코인이랑 지금 모양새가 비슷비슷하죠?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힘을 낼수 있다라면은 최소 횡보만 해준다 친다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게 되는 이두 개의 새로운 상위시총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 상위시총에 썼던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 밖의 코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두 개의 코인들, 이번 불장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대한 컵앤핸들, 비트코인이랑 비슷하죠? 7개월짜리 컵앤핸들을 깨고 위로 올라온 상황인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강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번 주말 동안에
이 비트코인의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에도 웃는 주말이 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쉬어가는 주말이 될 것인지,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투자는 마음 졸이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한주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 마트에 군만두 배달시켜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